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오늘도 제가 토동이 다육에 왔습니다. 오늘은 요즘 바이솔이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바이솔 여러 가지 종류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또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바이솔을 어떻게 쉽게 하고 계시는지 합식하시는 거 보면 너무 멋지게 잘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바이솔 하나하나 설명도 듣고 그 아이에 대해서 사장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뭐죠? 얘는 굉장히 큰데요? 예, 이건 조금 능견 큰 거예요. 능견이에요? 능견? 예, 예. 능견인데요. 능견. 무근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줘 보시겠어요? 아, 네. 예쁘죠? 창 같아요. 그렇죠. 바이솔인데 꼭 창 같은 느낌이 나요. 올해 바이솔들이 너무 인기가 많고요. 좀 바이솔들이 없어서 난리래요. 근데 이렇게 좀 묵은 아이들 열심히 찾아갖고 왔고요. 네. 저 좀 이따가 이제 요 아이들 합식해서 한번 심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그 옆에 있는 아이, 요 아이는 뭐예요? 이거는 몽골 바이솔이라는. 몽골 바이솔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바라기. 얘도 새로 왔나 봐요, 사장님. 네, 네. 해바라기 같죠? 그러게요. 해바라기 저는 그래서 같아요. 처음에 얘 이름 모를 때 네. 그냥 혼자서 해바라기 바이솔이라고 이름 지어줬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이름이... 얘도 자구번식이 엄청나고요. 한 해만 묵으면 주변에 지금 벌써 요렇게 보시면 새끼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게요. 어우, 가글가글하네요. 예. 예, 그래서 요 아이도 키워볼 만해요. 네. 선생님,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어 있는데 요 아이도 바이솔이에요? 바이솔과는 아닌데요. 네.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바이솔처럼 번식력도 엄청 좋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갖고 와봤는데 이름이 옐로 엔젤이라고요. 옐로 엔젤. 네. 꽃은 계속 펴요. 꽃이 계속 피고요. 한 포터만 있어도요. 네. 이렇게 보시면 포터 엄청 좋죠? 네. 근데 꽃이 계속 피면서 번식을 해요. 꼭 꽃잔디 마냥 네. 그렇게 번식력이 좋아서요. 그리고 영하 20도에서도 월동을 한답니다. 월동이 잘 되네요. 월동 잘 되네요. 예쁘다. 네. 야생아들 보니까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듯이 얘도 그런 네. 건가 봐요. 그죠? 그렇게 돼요. 네. 이렇게. 분이 얼굴이 있네요. 인형 얼굴이에요. 아, 너무 귀여워. 머리에. 아, 식재 하는 게 아니고 식재 하려고 이렇게 선생님 여기다 올려놨는데 또 머리에 뭐랄까 꽃 한 다발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귀여워. 요게 카멜레온이라고도 하고요. 카멜레온. 예, 이거는 네덜란드 최상화과예요. 근데 얘는 노지 월동은 안 하고요. 네. 베란다 월동은 가능하시고요. 네. 베란다에서 겨울 나실 수 있고요. 네. 꽃이 이렇게 최상화과처럼. 네. 근데 꽃이 너무 예뻐서 네.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정말 예뻐요. 아니 입장 자체도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 이거를 긴 호리병이나 병 같은 데다가요. 네. 이렇게 안 보이게. 심으시면 너무 이쁘고요. 그럼 이 아이가 좀 자라면서 늘어지는 예예 예. 늘어지면 늘어진 대로 또 이쁘고요. 예쁘겠다. 예. 모둠으로 심어놔도 예쁘고요. 네. 선생님이 여기다 식재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그 인형. 아, 이쁘다. 어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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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습니다. 아, 이뻐. 심으셨고요. 솔방울 바이솔을 제가 심어놓은 지 지금 이제 딱 한 달 됐나요? 네. 잠깐만요. 아, 예쁘다. 이렇게 예쁘고. 아, 솔방울 진짜 예쁘다. 솔방울 바이솔이 네. 잘 안 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요만하고요. 네. 원체 잘 안 크는 아이거든요. 근데 제 흙에다가 네. 심어놓고 네. 이렇게 잘 컸어요. 그러게요. 알이 다르네요. 네, 이게 요게 네. 갖고 왔을 때 모습이고요. 네. 지금 식재해서 심어 놨을 때 이렇게 자리 잡고 그러게요. 예쁘죠? 크고. 너무 예쁘다. 네. 이게 솔방울 바이솔. 예. 그리고 요 옆에도 어머머 이거 뭐예요? 동글동글
동그란 아이가. 요건 거미바위솔인데, 아~ 예, 한 포토 갖고 이렇게 지금 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씩 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듬성듬성 네. 그냥 한 개씩만 심어 놓으셔도요, 번식력이 엄청 좋고요. 네. 요지 활동이 가능하니까 네. 다져지면 너무 예쁩니다. 네, 아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그린, 블루 그린, 바이솔이라고도 하고요. 바이솔? 또 어디는 이걸 다람쥐꼬리 바이솔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아, 다람쥐꼬리 닮아서. 예. 그런데 이거는 정말 번식력이 좋고요. 네.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구매하실 수 있으면 구매하셔가지고 네. 한 두 포터 정도만 있어도요. 네. 많이 번식하고요. 네. 얘가 합식해가지고 군더 이렇게 한 무리가 지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정말 근사해요. 아, 얼핏 보면 느낌이 화이트 그 화구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화구보다는 못하죠. 네, 솔직히 뭐, 네, 그러긴 한데 느낌이 네. 그런 아이를 닮은 분 이렇게 분이 난다 그러죠. 예, 예. 그런 느낌이 나서 꼭 네.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그다음에 요 알붐. 알붐이 묵은 거를 이렇게 클로즈업 한번 해주시겠어요? 묵은 거예요? 네. 오, 묵음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고요. 네. 얘도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애들이 이렇게 묵으면요 너무너무 이뻐요. 장미꽃 같아요. 네. 미니 장미꽃 해놓은 것 같기도 하죠. 네네. 네. 너무 예쁘네요. 네. 여기도 이렇게 멋있게 네.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셨어요. 네. 자, 여기는 요거는 슈미미티. 네. 요거는 솔직히 네. 다육과의 일종이에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네. 꽃이 많아서 포인트로 네. 콜라보로 심으실 때 한 포토 정도만 식재해서 심으시면 네. 너무 좋고요. 네. 또 하나는 베란다 월동 하실 분들은 네. 굳이 노지 월동이 아니니까 모듬으로 심으실 때 같이 심으시면 참 예쁜 아이예요. 아, 여기는 또 캥거루 바이솔. 요즘에 엄청 인기 많고요. 묵음은 속살서부터 물이 들고 라인이 생겨서요. 정말 정말 근사한 아이예요. 정말 예쁘다. 그래서 요즘에 인기 폭발이고요. 캥거루 바이솔. 예, 타 채널들에서 지금 네. 아주 로망의 대상입니다. 네. 아우, 정말 예쁘다. 캥거루 바이솔. 아, 이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드는 거군요. 네. 입장 짧아지면 정말 근사해요. 아, 입장이 점점 짧아져요. 네. 굳혀질수록. 네. 네. 여기 요건 제가 이름 확실하게 알아요. 오색 기린초. 이게 오색 기린초라고 합니다. 오색 기린초. 이렇게 색깔이 다섯 가지 색깔이 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가진 것 같아요. 아, 입장에 이렇게 라인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라인을 그리고. 아, 색깔이 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요 늑지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진짜. 아,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심어놓은 거 어디, 아, 저기 선생님이 심어놓은 거 또 한번 이거 보러 갈까요? 이렇게 옷에 기린 채로 이렇게 심어놓으셨습니다. 아, 요 아이는 굉장히 무겄나봐요. 늑지라도 이렇게 수염이 아주 멋지게 잡혀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네요. 이게 오색 기린초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이 아이는 굉장히 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화 바이솔인가봐요. 맞아요. 매화 바이솔이라고 했어요. 진짜 요 아이는 조금 귀하기도 하고 고가라고 했어요. 비싼 아이예요. 정말 비싼 아이만큼 정말 색깔도 한번 보세요. 색이 얼마나 예쁘고 얼굴 모양도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러니 바이솔 많이 좋아할 수가 있어요. 다들 그래서 바이솔 하시나봐요. 바이솔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바로 왕거미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이 와인은 그냥 일반 바이솔, 거미 바이솔보다 얼굴이 더 커요.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아, 정말. 어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심으셨는지 몰라요. 사장님은 바이솔을 이렇게 빡빡하게 어쩜 이렇게 잘 심어 놓은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왕거미 바이솔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피핀. 이름이 피핀이라고 써있네요. 피핀이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요. 오, 얘는 밥이 엄청 많다. 아, 이뻐.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요 아이도 이제 곧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리겠죠? 요 아이는 사장님이 어떻게 심어놓으셨냐면요. 쭉 이렇게 피핀을 이렇게 멋있게 심었습니다. 와, 이게 얘 화분이 화산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에다 화산석을 하나 올려놨는데 정말 우리 사장님, 소동희 사장님 이 바위를 심는 센스 아 진짜 기가 막히죠?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적바위솔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바위솔이에요. 여기에 꽃이 피면 또 기가 막히게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심어놨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짠! 이렇게 심어놓으셨어요.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이렇게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화분 진짜 예쁘다. 화분도. 이렇게 꽁의 비름을 이렇게 심어놓으셨습니다. 요거는 연화바위솔이에요. 연화바위솔. 아, 연화바위솔 진짜 예쁘다. 공작이 날개 피듯이 제가 한번 이걸 어디서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진짜 이쁘다. 이거를 사장님은 어떻게 심어놨는지 볼까요? 아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셨네요. 여기 가운데 옷에 드리쇼가 있고 사이에 연화바위솔 이렇게 심어놓으셨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와 옷에 드린초 또 꽁의 비름도 여기 맨 밑에 가에 꽁의 비름 이렇게 아 꽁의 비름도 이렇게 물이 들으니까 어 저 옷에 기린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거는 꽁의 비름이고 요 가운데 연화바위솔이고 완전 가운데는 옷에 기린초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심어놓으셨습니다. 예쁘죠? 아 요거는 알분이에요. 알분이 지금 요 아이는 아직 어린 알분이에요. 저에게도 알분이 있는데 저는 막 웃자라가지고 햇빛 제대로 못 보니까 웃자라는 것 같아요. 요 알분을 사장님이 이렇게 어떻게 심으셨나 한번 보셔볼까요? 그리고 묵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예쁜 알분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요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묵으면 이렇게 알이 완전 장미 같죠? 알분, 아, 요 얼굴이 장미 같아요. 요 사장님, 이렇게 여기 꽁의 비름, 블랙타, 적바위솔, 요. 오, 막, 요건 모든 물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보실까요? 우와, 멋있다. 대박. 진짜 어쩜 이렇게 날씬해. 델라스입니다. 델라스, 델라스 얼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쁘게. 이거는
아직 어린 아이고 또 사장님이 좀 묵으면 어떻게 델라스가 묵으면 이렇게 예뻐요. 정말 짧아졌는데 짧아지고 물색도 이쁘 아니 색들은 것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묵으면 델라스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는 아직 어린 거고 찬조 출연했다. 고양이가 자기도 찍어달라고 이렇게 왔네요. 아유 진짜 진짜 자세를 이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진짜 찍어달라고 이렇게 델라스 옆에 소동이네 요 길냥이에요. 요 아이가 들어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뻔순이지만 복덩이에요. 복덩이 복덩이 고양이.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우리 고양이랑 델라스 묵은 아이 이렇게 사장님 식재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뻔순아 너무 좋아. 아쯔 사진 찍을 줄 아는데 어머머 웃긴다. 어머 너무 웃긴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사장님이 바이솔 진짜 이렇게 보셨잖아요. 다 하나같이 이렇게 빡빡하게 진짜 저는 심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은 이렇게 다 이렇게 심으셨어요. 그래서 사장님 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했더니 지금 이제 같이 심는 거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우리 토동이 사장님과 바이솔 심는 거 함께 같이 보아요. 요 아이는 홍설 바이솔하고요. 요 붉은빛을 띠는 아이가 홍설 바이솔이고요. 요거는 매화 바이솔이라고 하네요. 푸른색은 매화 바이솔. 요거 붉은색을 띠고 있는 아이는 홍설 바이솔. 너무 예뻐요. 정말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지금 요 제주도 화산석에 심겨진 아이랍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쩜 이렇게 요 앞에 있는 아이는 하나가 딱 이렇게 있는데 액세서리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홍설 바이솔이랑 매화 바이솔이랍니다. 요거는 아주 귀한 아이. 매화 바이솔도 그렇고 홍설 바이솔이 굉장히 귀한 아이라고 제가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이게 바로 애텀이라고 합니다. 애텀이 바이솔. 정말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색깔이 제가 저기 그 코트에 있는 아이들 새로운 아이들 봤거든요. 그 아이들은 다 푸른색이에요. 다 푸른색인데 이 아이는 몇 년이나 됐을까? 아직 사장님께 여쭤보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가 바로 애터미랍니다. 애터미 너무 예쁘죠?